4월 위클리 쇼핑리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직접 구입한 내돈내산 컨텐츠이며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이제 총 써야 되는데 갑자기 막상 하려니까 쪽팔리네. 자, 위클리 쇼핑리스트 처음부터 모자 주는 거 반칙이지. 그린 캡이고요. 이거는 이제 에이카 화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37,9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정가는 49,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이 친구가 저랑 깐부가 가능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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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킹! 나랑 친구할 수 있어 이마! 야, 요 정도 느낌이고요. 오, 괜찮은데요? 근데 살짝 여기 뒤에는 좀 땡겨 보이긴 하는데 뒤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짝 뭔가 타이트해, 그치? 이건 진짜 머리가 길지만 않았으면 쓸 수 있는 모자인데 뭔가 살짝 아쉬워. 풀고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걸로. 괜찮은데? MBTI가 맞지 않는 친구 정도다. 자, 다음 브랜드는 감마 갤러리. 인스타에서 보여서 그냥 샀어요. 일단 뭐 일자챙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스냅백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구부려서 쓰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감마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수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고요. 앞에 그래픽도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 퀄리티도 굉장히 무난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앞에 각이 엄청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되게 자연스럽게 쓰길 원하는 디자인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구불구불. 너 나랑 깐부할래? 도킹! 잠깐만. 자, 자. 야! 야! 오! 멋있네요, 모자. 일단은 뭐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귀엽죠? 아니, 뒤가 파멸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늘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은 뭐 샵에 이렇게 여러분들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된 챙을 일자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진짜 많이 사보신 분은 구부려서 이렇게 쓰거든요. 모르신 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샵에서 갑자기 샵에서 막 이러시면은 안 돼요. 판매도 하고 하셔야 되는 건데. 너무 예쁘죠, 이 쉐입이. 그렇죠,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쓸 수 있다면. 와. 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게 챙을 구부리면 아까는 일자로 되어 있던 게 아치를 그리면서 좀 넓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구부려지면서 공간이 생겨요. 근데 여기도 뒤에가 살짝 살짝 뭔가 답답하다. 아, 이것도 머리만 진짜 길지 않았으면 이게 싹 들어가는 건데. 아, 세상에 예쁜 모자 너무 많은데 이거 머리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가 뒤에가 좀 커버업이 되죠. 어쨌든 감마 갤러리였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조슈아 비데스랑 컨버스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컨버스도 되게 좋아하지만 독특한 콜라보나 독특한 디자인의 컨버스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펑체당을 진짜 잘 신고 다녀요, 요즘에.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기대감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스티커인가요? 아, 아니네. 나 이거 스티커인 줄 알고 여기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계속 이게 수평 유지했잖아, 떨어질까봐. 박스 디자인이고 뽁뽁이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짜라란. 좀 요런 형식의 제품이고요. 타이백 소재로 제작된 제품이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재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었을 때도 너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조슈아 비데스가 예전에도 이제 컨버스 석테일러 모델이랑도 콜라보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2D 마카로 조금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컨버스 모델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중에서는 임팩트가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퍼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렇게 도트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버스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홀 구멍 있잖아요. 요 부자재도 일반적인 척테일러 부자재랑은 달라요. 이런 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슈레이스도 줄자로 줘.
어차피 안 보일 수도 있는 디테일이라서 상관은 없지만 이게 블랙 컬러 슈레이스도 있는데 나는 이런 콜라보가 너무 재밌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는 콜라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 턱 부분도 이렇게 레더 느낌 나는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코에도 물감 같은 걸 떨어뜨린 모습을 볼 수 있죠. 작업을 할 때 그 느낌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안에 공구, 니빠, 그 다음에 몽키스 바너 이런 걸 안에도 넣어놨어. 근데 여기다 그냥 클리어 솔만 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 나는 근데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일러스트 들어간 거 있지.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것만 없으면 진짜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구입한 가격은 182,500원이고요. 제 사이즈 동 사이즈 기준으로 하면은 뭐요? 아니 컨버스에서 이렇게 물린다고? 143,000원이네요. 출시일은 2022년도 3월 10일인데요. 발매가가 139,000원이에요. 다 발매가죠? 발매가 이하나 정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열어서 신게 되면 좀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근데 저는 열어서 신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잘 코디해서 하면은 유니크한 코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신발입니다. 볼까요? 아 이거 포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추천 컨텐츠 했을 때 소개를 해드렸던 포스인데 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 수우시가 너무 레트로하게 들어가서 귀여운 수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색감도 뭐 그레이, 그 다음에 또 그레이 슈레이스, 그 다음에 중창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나와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듀브레 없는 거 너무 좋아. 아 물론 듀브레야 빼면 되지만 귀찮아서 안 빼는 것 뿐이지 듀브레 없는 모습도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나이키 에어 그리고 로고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살짝 갈라진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려고 의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어요. 벌써 올백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냥 기본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특별함을 내주고 싶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이 진짜 왔다인 것 같거든요. 형 이거 이름, 포스 이름 붙여주죠 이러는데 그냥 아재 포스지 뭐. 뭐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아재야. 그냥 아재 포스다. 근데 이거 진짜 예쁜데. 부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프화이트 블레이저. 나 사실 블레이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격이 거의 정가랑 가까워서 할 거면 두족 사자 하면서 두족을 파박! 자, 실물을 보고 느낀 거는 와 근데 진짜 잘 만든다. 유종의 미를 느끼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런 감동을 다시 더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남는 신발? 그렇게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시그니처로 가져갔던 이렇게 줄 포인트, 조던 5부터 등장했던 이렇게 구멍 포인트, 그리고 이런 옐로우 컬러랑 레드 컬러, 화이트 컬러 이렇게 조합한 컬러웨이도 너무 좋은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한 것도 와 갑자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써서 이렇게 들어갔지?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원래 나이키를 진짜 없는 형편에 막 신발 몇 쪽씩 사서 모으고 막 이랬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워커만 신고 다른 거 신고 이러다가 더텐 때문에 나이키로 다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거든.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걸 올블랙 컬러에 되게 촌스러운 형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 초록 형광이랑 이 형광이랑 색깔이 달라요. 요 앞코 부분에도 신기한 패턴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걸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콜라보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좀 데일리하기는 어렵지만 신발 자체로만 봤을 때 너무 예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신발인데 이제 아디다스 사의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497,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양말을 샀습니다. 보면은 사이즈 275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신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옐로우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빡세더라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또 매물로 파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브라운 컬러를 샀습니다. 근데 여름에 신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히 가을이나 겨울까지 기다렸다 신어야죠. 아, 지금 현재 가격이 아까 내가 495,000원 샀다고 했잖아. 동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392,000원. 개 똥값 됐네 이거. 아 판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판 사람 엉덩이 춤을 췄겠네. 이 가격에 이러면서. 아 판매자 기분 좋았겠다. 근데 이게 나는 블랙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진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 블랙 같이 보이죠? 블랙 브라운. 이 사진이 좀 사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로켓단 초콜롤 같이 생겼어. 이게 뭐 고우스빵 같은데 보면은 둘 다 검은색은 아니잖아. 딱 그 조합이네 색깔이. 어디서 봤다는 색깔 조합이더만.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야, 이 말을 표현을 못하겠다. 이거 뭐야 이 신발. 아니 이게 내가 착화감이 좋아. 이상할 줄 알았거든? 이거 되게 딱딱하거든. 이게 앞에가 이게 말랑말랑한 니트 소재가 아니라 보형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딱딱해요. 어 근데 이거 왜 예쁘냐. 와, 근데 저는 잘 신을 것 같아요. 되게 편해요. 되게. 근데 가격이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되게 유니크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 바야흐로 한 며칠 전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사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어릴 때 나랑 막 디지몬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냐, 막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고 다마고치 같은 거 키우지 않았냐, 그렇다 라고 해서 샀습니다. 디지몬 다마고치 얘기하다가 오 야 씨발 디지몬 다마고치 살까?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필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를 했는데 필드는 아직 못 만나가지고 뭐 이제 못 줬고 이건 제 거. 왜냐면은 친구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누군가를 사줬어야 됐어요. 이걸 받고 좋아할 만한 애는 필드다. 와 레전드 옛날 모습 그냥 그대로인데? 우와 디지몬 20주년. 아 조작이 근데 되게 정겹다. 어? 뭐죠? 기다려야 됐었나? 그냥? 시간 될 때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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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났어! 우와! 밥! 먹어. 이건 뭐지? 아 훈련! 우와! 우와! 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다마고치 있잖아요. 디지몬 다마고치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이거 하나에 한 6만원 주고 샀어요. 롤 토체스 하세요. 존나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추억을 사서 그냥 간직하고 싶다 그럴 때 그냥 원하는 컬러를 하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컬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앨범을 하나 샀어요. 야 조용히 임마. 아 이게 똥 쌌어 씨바. 보시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푸억 웃기지마 다 돈으로 사겠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모았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모을 생각이고요. 아 고우스 최애 캐릭터 넘기지 진짜 애귀여워. 이제 뮤랑 뮤츠는 없어요. 천천히 모을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아직 못 모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아직 못 모은 것들 이거 체크해놨거든요. 이거 체크해놔야지 제가 모을 수 있거든요. 야! 아 이게 또 똥 쌌어. 야 아니야 뭐 1분에 한 번씩 똥을 싸. 오버 아니야? 아 미치겠네 이거. 물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지갑을 하나 샀는데요. 박스는 없습니다. 스컬프 온라인샵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이랑 지갑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브랜드 이름은 캐피탈이라는 일본 브랜드고 이렇게 열면은 보면 이렇게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아마 코인을 넣는 수납함 같고요. 여기에는 뭐 카드라든지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짱귀엽다 짱귀엽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가격 보면 짱귀엽지 않을걸요? 큰 사이즈는 54만원입니다 제가 산 사이즈는 요거. 요건 32만원. 근데 32만원에서 15%는 할인 받았어요. 2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죠. 블랙 컬러가 되게 예뻐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블랙 컬러가 1등이야. 근데 왜 진짜 이거를 블랙 컬러 아니고 이 컬러를 구매를 했냐면은 어차피 반지갑이나 남성다운 지갑이 아니면 어디를 가든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했어. 잠시만요 제가 계산할게 하면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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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다음에 여기서 이게 킬포야. 자 이게 블랙이든 이 청록색이든 똑같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애초부터 더 리얼리티하는 색깔을 샀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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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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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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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애기가 똥을 싸가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스컬프에서
안경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사의 안경을 되게 좋아해요. 팝스러운 느낌을 줄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안경이 골드에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펙터라는 브랜드고 퍼즈라는 모델. 저는 콜라보한 모델을 샀어요. 일본의 유명 액세서리 브랜드 지고르랑 콜라보를 했고요. 1999년도에 아카라와 지고르씨에 의해 이어져온 브랜드라고 합니다. 해골이 들어가 있어요. 해골이. 근데 해골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아세테이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노출되어 있게 나온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안경에 디테일 든 거 난 처음 봤거든.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59만 5천 원인데 이것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